안녕하세요. 콤돌입니다. 오늘은 중국도 컴퓨터 소리권이고요. 이제 부팅 오류, 부팅이 안 돼가지고 연락을 주셨는데, 기존에 윈도우 10을 사용을 하셨고, 저희가 가장 먼저 테스트를 한 게, 이제 하드디스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SSD를 사용하셔가지고 속도는 빠른 편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부팅이 안 되고, 부팅 로드가 깨지셨는데, 중요한 자료가 없으셔가지고, 바로 포맷을 하기로 했고요. 혹시라도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부팅 로더를 살리거나 아니시면 포맷을 하지 않고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윈도우 13 같은 경우는 제가 장담을 못 드려요. 포맷이 가장 깔끔하세요. 바로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SSD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한글만 알면 누구나 이렇게 부팅만 시키면 윈도우 설치는 쉬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어려운 건데요.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몇번 윈도우 10 설치를 해보면요. 아무래도 다른 버전보다 설치가 빠르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SSD하고 윈도우 10하고 아마 궁합이 맞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빠르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일반 하드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느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SSD 업그레이드를 추천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조립 컴퓨터 포맷이 다 끝났으면 이제 드라이버도 꼼꼼하게 하나씩 다 설치를 해드려야 돼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목록을 열었을 때 이미 펼쳐져 있는 목록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 인터넷을 열자마자 재수없는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요즘에 말이 많죠? 세월호 7시간 때문에 우선은 인터넷도 잘 연결되시고요. 기존보다 속도가 3, 4배는 빨라요. 부팅 속도도 빠르고 실행 속도도 빠르고 인터넷 파업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요번 수리권은 잘된것 같고 어차피 이분도 아시니까 SSD를 사용하시겠죠? 윈도우는 언제든지 손상될 수가 있고요. SSD를 사용하면 최대한 그 손상이 늦춰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리가 안 가니까. 아무튼 수리는 잘된것 같아요. 저희 컴돌이는 서울, 경기, 인천, 원주, 목포까지 컴퓨터 수리가 가능하시고요. 이외에도 주변 기기 수리도 모두 가능하세요. 데이터 복구, 윈도우 설치, macOS 설치,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냉공사, CCTV 설치까지 모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급하실 때나 현장 수리를 원하실 때, 특히 아마 다른 데보다는 나을 거예요. 이상, 컴돌이었습니다.